大家好，我们是Dreamcatcher。今天为大家带来Catch中文的小王，都比贤，郑炫。嗯，我们今天做什么呢？嗯，今天来学习中国的美食。嗯，맞아요，맞아요。 그래서 제가 뭘 가져왔냐면요. 네. 떨리는구만. 네. 뭘 가져왔냐면요. 준비了一个小游戏. 你来猜一猜. 맞춰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요. 따단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연 씨가 네? 이제 시엔 씨가 맞춰보시면 돼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의 음식일지. 네, 아 짝짝꿍 하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요. 아,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섯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요거를 이제 여기 테이블에 보여드릴 테니까 하나씩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따단 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근데 쉬울 것 쉬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네. 이거는, 이거, 르깐면. 맞나? 아니요, 틀렸어요. 아니요? 이거는 아쉽게도 이게 아니고요. 아, 그래, 알았어. 아, 그러면은 더, 한 번만, 한 번만. 이거다. 면이 이거 하나가 더 있네. 맞아요, 저도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르깐맨 맞아요. 오, 잘 읽었어. 르깐맨 르깐맨 네, 이거는 이제 쇼쇼 똥똥 우한 우리 동동이 우한 고향의 이제 그 음식이에요. 특산물 같은 거요? 네. 오 특산물이라기보다 유명한 음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유명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물 없이 비벼먹는 국수입니다. 오, 맛있겠다. 그쵸? 너무 맛있어 보여요. 약간 짜장면 같기도 하지 않아요? 그쵸? 맛있겠네요. 그러면 나중에 동원이한테 만들어 달라 하자. 맞아 맞아. 한국어 있죠? 만들어 줄 거야. 응. 기억해도 돼. 르깐면. 르깐면. 굿. 르깐면. 오케이. 그리고 좋아. 다음 거. 이거. 한국어는 양꼬치. 이거 저희 멤버들이 너무 좋아하고 잘하는 거죠. 동원이도 진짜 좋아하잖아요. 맞아 맞아. 양르 아, 계속해봐, 계속해봐. 양로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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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양꼬치. 양로우찬. 네. 양로우찬. 오, 어떻게 혀가 그렇게 되죠? 양로우찬.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중에 동원이한테 양로우찬. 갖고 와요. 가서 사주세요. 이러면 이제 동원이가. 오, 가연!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귀여워. 맞아요. 이거 정말 맛있는. 맞아요. 저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죠. 최고. 맛있어요. 저번에 회사분들이랑 또 먹었죠. 맞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 또 있잖아요. 뭐야, 뭐야. 가연이가 좋아. 아, 이거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아, 그래. 알았어. 그럼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알겠어, 알겠어. 이거 약간 한국의 족발처럼 생겼다. 그치, 족발 같지. 그치, 그치. 뭘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아, 베이징 가오야. 오, 나 배 소리 나. 음식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너무 이제 흥분했어요. 이거 예전에 우리 그 중식집 가가지고 네, 맞아, 먹었었잖아요. 맞아. 그때 뭔가 맛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되게 바삭바삭하고 기름기도 쫙 있고 이래가지고 진짜 맞아. 맛있게 먹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베이징 가오야라는 거고. 베이징 가오야. 네, 就是 베이징 유명한 메시. 베이징의 가장 이제 유명한 음식 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里面요 파, 오이, 춘장, 오리고기를 이제 얇은 피에 싸서 먹는 걸.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구나 그림에. 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냥 맞아, 맞아. 고기만 먹어. 이것만 맨날 먹었지. 맞아요. 나중에 꼭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기억했다가. 오, 이제 어려운 거, 이제 쉬운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딱! 아까 이제 틀렸잖아, 이거. 맞아. 까오, 피아, 까오, 벼, 메이, 쉔. 네. 아니요. 꼬챠오 미쉔. 완전 틀렸네. 네. 꼬챠오 미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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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재밌는
이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뭔데요? 이제 쌀국수를 만드신 발명하신 분이 이제 발명한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음식을 운송할 때 다리 하나를 건너야 된다는 뜻으로 이게 다리를 건너다라는 뜻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꾸자오 미시엔이라고 이렇게 되었어요. 꾸자오? 꾸자오가 다리를 운송하다? 다리를 건너다. 아, 건너다. 그런. 아무튼 그런 그렇죠. 재밌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딱 먹을 때마다 또 생각나겠구만요. 그쵸. 맛있어 보인다. 그쵸. 뭔가 이 쌀국수는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 맞아요. 쌀국수 면이 되게 오동통통하네요. 중국식.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중국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칭따오. 아, 이거 이렇게 읽는 거 아닌가? 칭따오 비쥐. 지오. 지오. 칭따오 비쥐. 칭따오 비쥐. 비쥐오. 비쥐오. 칭따오 맥주! 아, 이거 아,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진짜 직접 중국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긴 해요. 맞아, 저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뭔가 좀 맛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에휴, 원산지는 무시 못해요. 아, 그래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 역시 그렇구나. 잘 수입해 왔어. 맞아. 네, 이게 칭따오에서 만든 맥주여서 칭따오예요, 이름이. 네. 칭따오. 맞나? 그렇습니다. 맛있겠다. 네. 뭔가 칭따오 가서 이 칭따오 맥주를 딱 마시면 기분이 뭔가 색다를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먹고 싶고 제일 먹고 싶고? 난 지금 배가 좀 고프니까는 이거랑 아니야. 쌀국수? 아, 이거에다가 이거를 딱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난 이거 먹고 싶어. 난 이거 먹고 싶어. 언니 면을 좋아하니까. 응. 진짜 이거랑 딱 이거. 응. 이렇게. 아, 먹는 척 해보자. 오케이. 자, 건배! 건배! 네. 네, 찐티엔 쯔다 쩔리라. 맞아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도 이제 중국에 이제 이걸 먹으실 기회가 된다면 저희를 생각하면서 먹어주세요. 네, 이렇게 단어들을 르간면, 면, 르간. 우리 중국 분들은 근데 이거 발음 잘하실 거예요. 그래도 중국 분들이 아니신 분들도 우리 걸 보실 거잖아. 그쵸. 우리 썸녀들도 딱 중국 여행하실 때, 아, 우리 어떻게 가연이랑 유연이가 이거를 설명해줬었어. 맞아. 아, 르간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딱. 하면 돼요. 칭따오 딱 가가지고 아 칭따오 칭따오 맥주를 딱 한잔 하면서 아 가연이랑 유연이가 이렇게 칭따오 맥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칭따오 저희가 알려준 것처럼 칭따오 비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그 딱 이렇게 검색해서 보여주지 말고. 알겠어. 지금까지 휘션 짜션 였습니다. 안녕.